제가 6표를 찍었는데 딱 한 번만 됐어. 많이 지지해주셔서. 아니 젊은 사람이 참신하고 좋지 뭐. 인물도 좋고. 맞아, 똑똑해. 정치 일찍 배워서 젊은 사람들 끌어나가야 돼. 많이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가게를 돌며 감사 인사를 하는 앳돼 보이는 청년. 지난 6일 지방선거로 시의원이 된 최일학 당선인입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정당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의원 비서로 일하며 경력을 쌓다가 거의 10년 만에 첫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특별한 기반은 없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유세 차량과 로고성 없는 선거운동으로 골목골목 직접 다니며 주민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많이 걷고 그냥 동네에 있는 분들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같은 가게 한 세 번씩은 무조건 갔던 것 같아요. 지방 소도시에서 20대 청년의 당선 소식은 뜻밖이었습니다. 우선은 놀라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솔직히 될 줄 몰랐다. 다음을 위해서 이제 좀 이름 알리려고 나온 줄 알았다. 국회에서 쌓은 예산 감시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를 믿을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공직사회 국회에서는 유권자가 청년 정치인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최일학 당선인은 말합니다. 청년 정치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때묻지 않은 것. 물론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거나 엄청 유의미한 결과를 매번 내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기라는 것도 있듯이 지지를 꾸준히 좀 이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기반을 닦은 끝에 당선된 청년 정치인도 있습니다. 정지용 당선인은 대학생 때인 2016년 지인 소개로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정당 지역위원회인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에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급여도 없는 당협의를 7년째 계속한 건 전문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기관장들, 어디 뭐 대학 교수들, 변호사들, 검사들 이런 분들이 정치, 뭐 국회의원, 뭐 시의원 이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전문직들이 각각의 위치에 맞게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전문 정치인들도 저는 좀 많이 생겨야 된다 생각을 해요. 기성 정치인과 달리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주로 주민의 삶에 가깝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공약을 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흡연부스 보면은 그냥 칸막이만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밖에서 펴요. 자기들도 담배 냄새 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면은 환기가 안 되니까. 도서관 없는 학교가 없게 하겠다는 공약.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수를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득표율 52%로 상대 정당 40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한 데에는 선배 청년 의원이 청년 정치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둔 덕도 있었습니다. 주의사 구의원님 재선 의원 되셨는데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젊은이 나왔다 하면은 저를 주의사구로 아는 거예요. 아, 잘하더라. 젊은 애들이 잘한다, 역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팽배해져 있었겠죠. 그거를 제가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20, 30대 지자체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의회에서 청년 정치인은 크게 약진했습니다. 기초와 광역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 3,800여 명 가운데 청년은 416명으로 4년 전 238명보다 1.7배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방의원 중 20, 30대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제7회 지방선거 때 6.4%에서 이번엔 10.7%로 크게 뛰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지방의회 청년 비율이 10%를 넘은 건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이후 24년 만입니다. 후보 가운데 얼마나 실제로 당선되는지 비율을 말하는 당선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평균 당선률은 56.1%였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든 무소속으로 나서든
전국에 출마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꼴로 당선했다는 거죠. 그런데 30대 당선율은 61.7%, 20, 30대 당선율은 58.3%로 역대 지방선거 중 처음으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청년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죠. 권력이라는 게 주어지면 너무 안주하는 느낌?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지역구에 관련된 현안이나 문제점을 잘 이렇게 공약집에 담아서 저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투표를 했어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청년 정치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가 가장 큰 이유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실망이 1차적으로 선제가 되었고,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조국 사태나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등으로 이제 기존 보수와의 차별성을 부분적으로 상실을 하면서 기성 정당 정치인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이 보다 커졌다는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덕분에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살로 한 살 내려간 데 이어 올해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 피선거권까지 만 25살에서 18살로 낮춰졌습니다. 청년 후보 30% 동참 권고하고 그리고 청년 정략 선거구 등을 도입하는 등의 이런 제도적인 개선과 정당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이 청년 정치인의 약진에 좀 밑받침이 된 측면도 있죠. 이런 정당들의 그 제도적인 노력이라는 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한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을 얼마나 출마시키느냐에 따라 당선자 비율도 비슷한 폭으로 오르내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큰 정당들이 청년을 10%가량 공천한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낙선한 청년 정치인도 적지 않습니다. 2030 지역정치 리포트가 앞선 4화까지 다룬 청년 정치인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주시의회 선한희 의원은 최연소 전북도 의원으로 무투표 당선한 데 이어 선거 이후 민주당 비대위원까지 맡았지만 인천 연수구의회 조민경 의원은 인천시의원에 도전해 47.7%를 얻었지만 낙선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회 유광욱 의원은 재선했고 같은 화에 소개된 상주시의회 민지연 의원은 낙선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회 청년 의원 3명은 후보가 엇갈렸는데 김영철 의원은 부산시의회에 진출했고 최민준 의원은 선거에 나오지 않아 재선에 성공한 이희찬 의원만 구의회에 남았습니다. 용인 시의원에 출마한 이설아 후보는 공천 탈락 뒤 어렵게 공천을 다시 받는 데 성공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전국 정당이지만 지역 기반은 약한 군소정당 후보에게 지방의회는 수월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출마는 도리어서 청년이 출마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지역 내 굉장히 공고한 나의 어떤 조직 같은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정의당 김가영 후보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서 채용할 때 아이를 돌본 기간만큼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유기동물을 구조해 동물병원으로 데려오면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3인 선거구에서 5위에 그쳤습니다.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설립 등 공약도 내걸었지만 지역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민원을 넣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선거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전적인 형태의 구의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주민분들의 요구가 되게 많이 느껴졌고 저는 이거를 할 거예요. 공약은 내세울 수 있지만 그 공약 이 너머에 내가 가졌던 경력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낙선했지만 한 번 내뱉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4년 뒤에 같은 지역구에서 다시 도전하고 싶지만 빚으로 남은 선거자금과 정당의 약한 지역 기반 때문에 앞날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지금 당장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생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과 더 뭔가를 하고 싶어들 하는데 장기간 담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은 이상에는 다시 또 이런 반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번 선거에서 청년 의원이 크게 늘었다 해도 30%가 넘는 청년 유권자 비율과 비교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현실. 2030 지역정치 리포트는 청년 정치 약진의 이면, 청년의 정치자금 문제와 거대양당 틈에서 당선을 꿈꾸기 어려운 군소정당의 이야기를 6화와 7화에서 이어갑니다.